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좀 보냐면, 저 부당노동행위를 좀 보겠어요. 그 부당노동행위는 27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173페이지요. 우리가 173페이지를 보시면, 부당노동행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부당노동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의 전임자한테 금원을 이렇게 대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부당노동 행위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그 운영하는 그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을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가입케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당하게 그 근로자에게 그 요구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이 부당노동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래를 보시면, 그 이하에 해당하는 행위, 그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항을 좀 보시면, 이런 사항이에요. 사용자는 다음과 같고 원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그러면 이를 보시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거나 그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리한 이익을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당노동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이게 부당노동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또 가서 3번을 보시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도 우리가 부당노동 행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번까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부당노동 행위를 사업주가 하면 어떻게 이제 구제를 받을 것이냐 그 구제 절차를 한번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제 절차를 보면 이런 거죠. 부당노동 행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구제 절차로 이제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당 노동 행위가 있어요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겠죠. 신고. 이 신고를 하면 이 신고로 어디에다 하느냐? 그러면 노동위원회예요. 예? 이렇게 신고를 한단 말이죠. 이 신고는 부당 노동 행위가 있은 이후로 3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내에 이렇게 신고를 해요. 그런데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지금 부당 노동 행위가 진행 중이야. 그래서 그러면 언제로부터 3개월 이내냐? 그 부당 노동 행위가 끝났을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구제 명령을 할 것이냐, 기각 결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판단을 해봐야죠. 그래서 그래서 구제 명령을 할 것인지 기각 결정을 할 것인지 여기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하고 사업주하고 이렇게 데려다가 심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심문을 해봐서, 이거는 잘 살펴보니까, 부당노동행위 맞네. 맞으면, 어떻게 해요? 구제명령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이건 근로자가 너무해.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각결정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문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 구제명령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구제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사업주는 이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해. 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을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이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한다고 그랬죠? 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2천만 원. 그리고 이거는 1년에 몇 번? 2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2회. 그리고 1년에 2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년 초과가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사업주는 이제 요 이행강제금을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15일 이내에 내야 돼요. 근데 안 내고 이제 버티면 또 거기에 대한 이자가 부과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구제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나 여기서 승복 못해요. 그러고 재심을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럼 이 재심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 가요.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재심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재심 요구는 얼마 이내에 해야 되느냐? 그럼 여기에서 확정이 났어요. 구제명령 확정이 났어. 이 확정이 난 이후로 확정 판결로부터 우리가 10일 이내에 이내에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우리가 요거를 받았다면 또 여기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확실히 맞는지 한 번 더 재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구제 명령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기각 결정을 할 것인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확정 판결을 해서 구제 명령이 맞아 아니면 이건 그대로 이렇게 그 이 기각 결정이었을 때는 누가 신청을 했겠어요? 요거는 근로자가 신청을 했을 것이고 구제 명령이 나왔을 때에는 사업주가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확정 판결이 구제 명령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사업주가 이걸 수긍하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제 행정소송이겠죠. 이거는 행정소송은 이제 법원으로 간 거죠.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15일 이내에 이렇게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부당노동행위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구제명령을 이렇게 내렸는데 요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기에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부당노동행위는 신고를 누가 할 수가 있냐면 아, 나 부당노동행위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근로자 부당해고는 근로자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근로자와 노동조합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근로자 노동조합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노동조합 혼자도 할 수 있고 근로자 혼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같이 한다고 그래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노동조합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는 그 행위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는 너무나 안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2학년 2반의 처예요. 그래서 그럼 2학년 2반이면 뭐예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처하고 또 여기에서도 구제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그렇게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는 더 커요. 3학년 3반에 처해요. 그래서 이 3학년 3반은 이렇게 되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벌금을 이렇게 내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안 맞으려면 이제 그 이렇게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따라가면 여기에서 이런 게 해당이 안 되고 여기에서도 안 한다면 3학년 3반인데 여기에서도 계속 소를 제기해서 여기까지 와버리겠죠. 그러면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정 판결이 나면 이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적용이 되니까 그때 뭐 이행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와버리면 기간이 1년도 더 가버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구제명령을 내리면 근로자는 뭐예요? 이렇게 하늘만 보고 있게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이렇게 부과를 시키는 거죠. 여기에서도 한번 하고 여기서도 구제명령을 내렸는데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2천만 원이고 1년에 그 연에 2회 이상 청구를 할 수 2회를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2년을 초과해서는 청구할 수가 없다. 그 전에 소가 다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무거운 걸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 부당 노동 행위를 우리가 근절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런 숫자들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3개월 이내고 우리가 구제명령 이행은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것도 좀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그거를 보시고요. 말로 한번 보시면 그래요. 174페이지로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부당노동 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여기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벌써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그리고 3월 이내에요. 3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조사 등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당사자 간의 신문을 하여야 한다. 구제 명령이 있어요.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바라야 하며 그게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된 때는 그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구제명령의 확정이 있죠. 재심 신청이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우리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재심에서도 이렇게 불응을 하면 우리가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데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서도 불복이 있는 그런 당사자는 재심 판정서에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디귿을 보시면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재심 판정은 확정된다. 여기에서 이런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이 이렇게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기하기 전에 아니야 나 재심 갈 거야 그러면 재심으로 가는 거고 또 재심에서 아니야 나 소까지 갈 거야 그러면 이렇게 행정소송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 갈 때는 10일 이내에 가야 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또 판결이 난 때 소로 갈 때는 15일 이내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 그 기출문제 거리네요.
이제 출제거리예요. 구제명령 등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효력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여기서 재심판정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예, 확정판결 이제 이전에 우리가 재심판결을 이렇게 내리는데 재심판결에 우리가 불복을 해서 이렇게 불복을 하면 요 재심판결에 대해서 불복한 걸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무 응답이 없으면 확정판결이 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확정판결이 이렇게 나는 거죠. 아무 응대를 안 하면 네가 이거 그렇게 한 거지. 그리고 확정판결을 내려버리는 거고 재심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그래서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판결이 나버리는 거죠. 정지 여기에서 그 다음에 구제명령의 효력이 있어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제명령을 내려놨다 그러면 정지되지 아니냐니까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또 이행을 안 하면 또 부과를 시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제명령에 대해서 부동노동행위에 대해서 이제 철회를 하고 시정을 해야 되죠. 그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은 아까 여기서 확정 구제명령을 이렇게 이행하지 않으면 3학년 3반 그리고 또 여기서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학년 3반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2학년 2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확정 구제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걸 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다칠 수 있잖아요. 다치면 어떻게? 이거를 사업주가 보상해 줘야 되죠. 사업주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돈을 준비하고 있다가 보상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국가가 좋은 제도를 마련해 줬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심을 하니까 국가에서 보험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보험에 가입을 하면 그 보험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주들은 어떻게? 그 보험에 가입하죠. 그 보험이 무슨 보험이에요? 산재보상보험이에요.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인데 그 보험을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4절 사회보험으로 와서 우리가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죠. 이 보험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보험이라는 것은 되게 이렇게 보험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와서 다가오지가 않잖아요. 조금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이렇게 의아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봐요. 그럼 우리가 주변에 가장 많이 이렇게 드는 게 뭘까요? 자동차 보험일까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이렇게 든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동차 보험을 드는 사람은 뭐예요? 보험 가입자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자가 뭐를 해요? 보험료를 내겠죠. 보험회사한테 보험료를 내면서 우리 이제 보험 가입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너희가 우리한테 뭐를 해줘? 보험료를 줘. 보험금을 이제 지급하겠죠. 그러면 이제 보험료로 사고를 이렇게 해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는 어떤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보험 가입자가 A, B, C 등등 계속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다 보험료를 이렇게 보험회사에다 내서 그러면 이 보험회사는 이렇게 A, B, C 이렇게 해서 쭉 이 보험료가 다 모아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험료가 이렇게 모아졌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사건이 나면
요만큼을 떼서 여기다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거죠. 어? 이제 이렇게 해서 부조 형식이잖아요. 다 돈을 모아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한 사람이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이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지금 이 일반 보험의 형태잖아요. 지금 옛날로 따지면 개에서부터 이렇게 그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보험을 우리가 이제 이걸 국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주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산재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국가가 될 거예요. 보험회사가 국가. 국가에서 어디가 되냐? 고용노동부가 되겠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거를 책임지고 이렇게 실시를 하겠죠. 그러면 이 산재를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보험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이 보험 가입자는 이제 피보험자가 이렇게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근로자. 그래서 피보험자 이렇게 써요. 그럼 이 가입자는 누구예요? 사용자겠죠. 사용자. 사용자가 보험료를 지급을 해요. 사용자가 보험료를 이렇게 지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산재가 났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보험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사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험사고가 나면 이 국가에서는 이 피보험자는 어떻게 됐어? 나 이런 산재를 당했거든. 그러고 이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신청을 하겠죠. 산재.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험료, 보험금 요구를 하겠죠. 요구. 그러면 여기에서는 산재보험금을 지급하겠죠. 이렇게 지급을 해요. 그러면 이 사용자는 어떻게 돼? 책임이 면해졌지요. 여기에서 이 보험금을 다 지급해서 이 사용자는 책임이 면해졌어요. 면책. 면책됐어요. 이게 이제 그 산업 이렇게 재보상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국가가 져주겠다. 그래서 이제 보험의 요구를 이렇게 이 보험금 요구를 피해자가 직접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사용자는 이 청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런 개념이 된다. 그러면 산업재해보험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이걸 모두 다 해줄 수가 있느냐? 근로자가 다치면 모두 다 해줄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업무상 우리가 그 재해를 입어야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업무상이 중요한 것이 되죠.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용어의 정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란 해서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업무상 재해를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업무상 재해가 정의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정의가 뭘까요?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에요. 부상 또는 질병이죠. 질병.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장애가 있죠. 또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가 있으면 지불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망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업무상 재해 보상 질병은 이렇게 부상을 당했다 또는 질병을 이렇게 당했다 업무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당했으니까 치료를 해야 돼. 치료. 그러면 치료를 해서 그 부상당한 걸 치료해주고 팔이 부러졌으면 팔을 이제 그 기부스해주고 질병이 났으면 질병을 치료하면 호전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치유가 될 거야. 치유가. 그러면 장애는 뭐예요? 장애는. 장애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치료를 계속해서 치료가 다 됐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 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만큼 감소됐죠. 그런데 더 진전은 없어 이제. 그러면 치유가 됐다고 그러죠. 치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그 용어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유족이란 어떤 경우에 유족이라고 하는지 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그래서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됐대요. 치료 후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그러면 장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장애는 이미 치료가 끝났어. 그리고 치료가 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장애 등급을 먹여요. 그러면 우리가 치료하는 도중에 장애 등급을 먹일 수 있어요? 그건 어렵지. 이 사람이 장애 등급이 예를 들어서 1급, 2급, 3급, 4급, 뭐 5급, 6급 뭐 해서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1급은 아주 가중한 거잖아. 그리고 2급은 조금 더 그거보다는 좀 약한 거.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5급이면 뭐 예를 들어서 목발 짚고 걷는다든지 좀 걸을 수가 있고 기동이 가능하거나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가동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등급이 먹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치료가 되면 여기에서 3급에서 4급으로도 갈 수 있고 3급에서 5급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그때에는 장애 등급을 먹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장애를 이렇게 논할 수가 없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이 치유 상태 치유가 됐어. 그런데 뭔가 부족하죠.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 그랬을 때 장애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주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치료를 계속한다면 요양급여를 이렇게 우리가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양급여를 이렇게 지급할 수가 있고 이게 요양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치료 일수가 많아져 간단한 치료가 아니야. 그러면 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이 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휴업급여를 이렇게 지급을 해요. 그리고 휴업을 해서도 치료를 받는데 그래도 이게 2년 막 이렇게 가네.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상병 보상 연금을 지급해요. 그래서 보상 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해서 이제 이거로 여기에서 좀 그 마르고 닳도록 예를 들어서 그 치료하는 사람을 사업주가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렇게 끝내주는 거야. 그래서 상병보상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양급여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장애가 발생을 해버리면 장애급여를 이렇게 줘야죠.
그래서 장애 급여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장애 급여를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그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조금 있는데 내가 지금 일은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아직 이렇게 그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잘렸어. 그러면 직업 재활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직업 재활 교육을 시켜요. 손가락 하나 잘렸다고 대차게 매몰차게 이렇게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해서 직업 재활 교육을 좀 시키고 이거보다 더 심하면 이제 간병 급여를 이렇게 지급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뭐 기동이 어렵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필요도 있잖아요. 심할 경우는 이제 간병 급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이 됐다. 사망이 됐다면 이제 장의비를 지급을 해야죠. 사망이 되면 그리고 이 사망 시에는 이제 장의비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또는 유족 급여를 이렇게 지급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재 급여예요. 보험 급여.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곱 개가 있죠. 이 일곱 개가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되고 여기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것도 가래를 좀 타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치료 쪽이고 치료가 끝난 뒤고 요거는 이제 그 사망 이쪽이고 장애 쪽이 이렇게 거기에 어떤 급여들이 이렇게 매달려져 있다 그런 것을 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양급여부터 아니면 거기 이제 우리 책의 순서 요양급여부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요양급여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요양급여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그래서 3번을 봐보세요.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료될 수가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요양은 최소한 3일 이상 이렇게 치료를 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이내에 치료가 끝나버리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시면 재요양이 있어요. 이 사람이 3일 이전에 뭐 이제 한 4일 정도 치료하고 다 나왔어. 그리고 딱 퇴원을 했는데 그 아픈 부위가 재발해가지고 더 아프거나 더 심화됐거나 뭐 이제 그러면 재요양을 해서 우리가 요양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2번으로는 휴업급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휴업급여가 여기가 있는데 1번을 보시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거든요.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100분의 70이에요. 이 문장은 22회 때도 출제가 됐고 20회 때도 출제가 됐고 출제가 많이 됐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재요양도 3번을 보시면 재요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재에는 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평균임금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재에는 그래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었고 이것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의 지급액으로 한다. 그래서 산재는 다 평균임금이 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병급여예요. 간병급여. 간병급여인데 이쪽이 이제 그 장애 쪽으로 순서가 장애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그래서 치유 후 치유를 한 후에
간병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최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장애급여가 있어요. 장애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상의 신체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니까 장애인데 치유 후 장애급여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걸 볼 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 이해가 잘 돼요. 장애급여는 장애 등급에 따라 그렇게 장애보상연금, 장애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애 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3번은 좀 중요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을 좀 보면 장애보상연금 또는 장애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 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애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애급여의 청구 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애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애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장애보상보험은 보연금은 계속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어서 외국으로 나가버렸다 그러면 장애 보상 그 일시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4번을 한번 봐보세요. 장애보상연금은 수급권자에게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 또는 그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더 그러니까 1년 반치를 먼저 지급할 수가 있대요. 그건 뭐예요? 장애를 입으면 내가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병원에 계속 있잖아. 그럼 가사가 기울어. 그러면 돈이 쫄리잖아. 그런데 지금 그 계속 보험으로 계속해서 연금으로 조금씩 받아라. 그러면 힘드니까 처음에 일시금으로 1년치 그리고 2년분의 2분의 1은 먼저 이렇게 지급할 수가 있다. 요구를 하면 그래야 좀 먹고 살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5번을 보시면 수급권의 소멸 당시에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또는 유족의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유족급여가 있어요. 유족급여는 보면 유족급여는 어디에 있어요? 사망이 되면 유족을 유족에 주는 돈이죠. 그래서 이것도 평균 임금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3번을 보시면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 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에 각각 평균 임금으로 나누어 산정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의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끝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하가 1,300일분이죠. 유족급여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유족 보상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기도 하고 배우자는 이제 그 1순위죠. 그리고 부모, 조부모 각각 60세 이상인 자,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손자녀로 19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이런 사람들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병보상연금이에요. 상병보상연금은 어떤 때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치료 중에 제일 마지막에 휴업급여를 주고 빨리 낫지 않으면 이제 상병보상연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 요양급여를 받았어요. 요양급여는 3일 이상이어야 되고 3일 이하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던 자가 2년이 넘었는데도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각후의 모든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에 어떤 거? 휴업급여 대신에 이제 2년이 넘어가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 요양 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요양 상태 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그래서 이 2년 이상이 되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직업재활급여가 있어요. 직업재활급여는 장애 등급의 진폐 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이런 사람이 직업 이제 그 조금만 이렇게 장애가 조금 있어서 직업 재활을 받으면 될 수 있다. 그러면 직업 재활을 하고 사망을 했으면 이제 장애비를 지급하는 거죠.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 임금의 121분의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그 산재보험에 보험의 종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